안녕하세요. 제주한라대학교 기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목표 세우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목표 꼭 세우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살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저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제주 기린 채널에서는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 취업, 진학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있으면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고민 상담소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저의 조언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럼 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라는 거 되게 중요하죠. 어떤 나의 인생의 목표, 공부의 목표, 진로의 목표, 진학의 목표. 언제든지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반드시 설정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당연하다고 듣고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목표라는 게 사실은 세울 땐 되게 좋은데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 40킬로대의 몸무게를 찍겠다라는 목표를 항상 세웠었는데 단한 번도 달성을 하지 못했던 거죠. 달성을 하지 못할 목표를 세워놓고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거. 이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것도 거기와 관련된 겁니다.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참 좋은데 인간이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아주 높은 난이도의 일들을 목표로 세워놓고 달성하지 못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런 목표도 세우지 않고 인생 대충대충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순 없겠죠. 시스템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건요, 습관처럼 무언가를 매일 꼬박꼬박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목표랑은 좀 다르죠. 목표라는 거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어떤 것을 달성하겠다라는 게 바로 목표예요. 하지만 시스템은 습관처럼 그냥 내가 매일매일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목표는 한번 달성하면 그 목표는 달성된 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끝이 없어요. 규칙적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마감이나 한계 같은 게 없고요. 계속 그냥 내가 정해진 그 하기로 했던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단점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이거를 처음 시작해서 하는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들 수도 있고, 제대로 된 방향인지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목표라는 걸 설정하지 않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더 좋고, 어떤 본인들이 정말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다이어트. 저처럼 다이어트 하겠다라는 목표를 하나 세우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키로그램을 감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면 10키로그램을 감량할 때까지, 달성이 될 때까지 계속 저는 아, 내가 10키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을까? 이 음식을 먹어도 될까? 오늘은 내가 좀더 먹은 것 같은데 그럼 남은 건다 굶어야 되나? 등등의 비가 오는데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해야 할까? 아니면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오늘 운동 한번 건너뛰면 10kg 못 빼는 거 아니야?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10kg이 감량이 되는 그때까지 몸무게가 오늘 1kg 빠지고 내일 1kg 빠지고 다음날 1kg 빠지고 이게 순서대로 계속 1kg씩 빠져가고 뭐 0.5kg도 좋습니다. 진도가 보이는 게 아니죠. 어떤 날은 오히려 다시 몸무게가 증가하기도 하고요. 어느 한 기간 동안은 몸무게가 전혀 변화가 없이 그냥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초조해지는 거죠. 아, 내가 뭔가 잘못된 방법을 택했나? 내가 뭘 많이 먹었나? 내가 운동이 부족한 건가? 수많은 생각이 들면서 초조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머릿속에서 갖고 있다가 결국은 실패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kg이 감량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계속 매 순간이 실패인 겁니다. 오늘도 10kg이 감량이 됐던 게 아니기 때문에 실패. 내일도 또 나는 역시 10kg을 감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실패. 결국은 수일이 지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달성하게 되면 그날 하루 성공한 게된 겁니다. 달성하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짜증이 좀 나고 나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와 지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결국은 목표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목표 달성이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 다이어트라는 걸 내가 괜히 시작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다 보면 결국 10kg 감량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옳지 못해요. 일평생을 그냥 목표를 세워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렇죠? 근데 저는 더 이상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스템이라는 걸 활용하면요,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어서 매일 운동하기라는 나의 습관을 하나 형성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0kg을 감량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좋은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내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는 매일매일 운동을 하겠다라는 나의 이 습관을 하나 형성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내가 10kg이 어느 순간 감량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감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일에 10kg까지 감량이 되지 않더라도 나는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매일 운동을 해서 내 몸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하루가 계속 실패의 연속인 상황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성공을 하는 매일매일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연속인 거죠. 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좋은 일입니까? 꼭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일에 이 시스템이라는 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가장 이렇게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시들이 몇개 있죠. 첫 번째, 워렌 버핏. 워렌 버핏도 투자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저평가의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이것을 사들여서 평생 또는 아니면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정말 팔아야 하는 그 시점이 올때 이걸 팔면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내고 있죠. 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의 성공 시스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명문대학교, 즉, 이 사람은 하버드대학교에 입학을 했죠. 3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술, 즉,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서 엄청난 기술을 개발하는 이 전체적인 성공의 시스템을 만들어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그래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실제로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에서도 굉장히 수준 높은 논문도 썼고요. 굉장히 수준 높은 수업에서도 좋은 학점을 계속 받았던 걸로 그의 성적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항상 열심히 사는 그의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도 사실 빌 게이츠가 생김새가 굉장히 온화해 보이지만 수많은 그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밑에서 일하던 그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죠? 같이 일하기 되게 힘든 그런 상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죠. 성공은 좋은 시스템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계속 그 시스템 안에서 정진을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약간의 운이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성공이라는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스템은 어떻게 설계하실지 오늘 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런 목표가 없으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나가기만 하지 내 인생의 목표 아니면 어떤 큰 뜻, 내가 정말 해내고 싶은 것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정말 하루하루 버티는 것 이외에는 어떻게 별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면서 사는 게 행복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목표로 설정하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죠. 오늘 목표와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무엇이 좋을지 여러분들이 그것도 구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좋은 영어 성적을 받기 위한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매일 영어 단어를 50개씩 암기하는 나의 습관을 만드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목표로 내가 800점 만점에 700점을 받겠다라는 점수를 목표로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700점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만일에 시험을 봤는데 690점, 680점, 뭐 이런 점수들을 700점을 달성하지 못한 점수를 받는다면 계속 여러분은 목표에 실패한 게 되는 거죠. 하지만 700점을 넘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영어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영어 단어를 예를 들어 50개씩 암기하겠다라는 여러분의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시스템이 시키는 대로 50개씩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에
다가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루틴이 만들어지고 습관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미녀가 되겠다라고 하면 매일 자기 전에 나는 시트백을 붙이고 자겠다라는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정말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 일단 예를 들어 뭐 매일 자기 전에 CNN 뉴스를 30분씩 듣고 자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점수 몇 점을 받겠다. 외국인과 뭐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겠다. 이런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바들을 열심히 하면 어느 순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달성한 여러분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왕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지금 마음을 먹으셨다면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가장 즐겁게 할수 있는 것으로 그 주제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할 겁니다. 하루에 매일 영어 단어를 5천 개씩 외우겠다라는 시스템은 가동하기 불가능합니다. 하루에 영어 단어 50개 아니면 CNN 뉴스 30분씩 이 정도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즐기면서 할수 있을 정도 난이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이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을 세우시고 그 나만의 중요한 일에 시스템을 통해서 집중을 하시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확실하게 잘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성적이 오르거나 시험을 잘 보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거나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어느 한 분야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면 내 자신감이 상승하고 그 결과적으로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 어떤 에너지들이 불끈불끈 솟아서 무슨 일이든지 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정적으로 좀 위축되어 있다거나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켜서 열심히 살고 힘차게 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증을 이기고 힘차게 사는 방법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외에 다른 비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약에 의존한다거나 아니면 상담, 아니면 감정적인 어떤 다른 사람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내 마음의 불편함이 해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것이 해결이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 해결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루하루 습관처럼 그 루틴을 따라서 여러분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제안 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